아디다스 오리지널 라인 중에서도 약간 에? 이거 어떻게 입어? 야망스러운 아이들로 골라와봤습니다. 이번 시즌에 스토커즈. 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의 똑똑한 소비를 도와줄 쇼핑 토커 스토커스의 지지 키미입니다. 댓글에 달렸어요. 저희가 오프닝 아이디어를 댓글로 달아달라 말씀드렸는데요. 상상도 못한 덕지. 만족하셨길 바랄게요.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컨텐츠는요, 아디다스 오리지널입니다. 스토커즈. 아디다스 말하기도 입 아픈 너무 유명한 스포츠 브랜드죠. 독일의 스포츠 브랜드로 1900년대부터는 아디다스 오리지널이라는 라인이 나오면서 조금 더 스트릿 브랜드적인 느낌을 많이 낸 디자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컨셉을 잡기로는 약간 아디다스 오리지널 라인 중에서도 약간 에? 이거 어떻게 입어? 골라와봤습니다. 많은 색상 중에서도 이번 19SS 시즌 컬러로 저희가 한번 골라와봤습니다. 그럼 그 흥미진진한 패션 하울을 지금부터 시작해보겠습니다. 스토커즈. 자, 첫 번째로 준비한 아이템은 바로 요 니트 제품인데요. 이름은 3 스트라이프스 티로 가격은 69,000원이었습니다. 사이즈는 X스몰 사이즈로 데려왔고요. 소재는 레이온 72%에 폴리에스터 28%였습니다. 자, 저는 니트 상품이라 되게 특이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아디다스 오리지널에서 내가 니트를 살 줄이야. 니트의 혼용률을 보시면 약간 싶은 게 합성성 덩어리죠? 그렇죠. 레이온이랑 폴리로만 만들어져 있습니다. 레이온은 저희가 설명을 드렸다시피 인견이잖아요. 인간이 만든 비단. 그래서 과하고 튼튼하긴 하지만 사실 이렇게 합성섬유로만 니트를 만들게 되면 살짝 잘 늘어나요. 돌아오지 않나요? 조금 힘들어요. 천연섬유보다는 늘어남이 조금 더 심하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합성섬유로만 만들어졌기 때문에 굉장히 가볍고 광택이 조금 심한 편입니다. 이 니트의 전체 립 처리가 되어 있는 제품으로 그냥 일반 신축성도 좋지만 엄청 엄청 늘어나요. 맞아요. 엄청 작게 사도 엄청 늘어나는 이게 지지가 있는 게 아닌데 제가 입는 건데 엄청 엄청 잘 늘어나서 X스몰이에요. 제가 X스몰이 맞을 리가 없거든요. 니트가 색감이 저는 굉장히 마음에 들었어요. 웬일이요? 아디다스 오리지널 가니까 베이핑크로 이제 컬렉션이 쫙 하고 나와 있었는데 그중에서 니트 소재를 보니까 굉장히 반갑고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약간 스포츠웨어 아니더라도 평소시에 입기에 굉장히 귀여울 것 같아요. 게다가 마무리 처리가 너무 깔끔하게 캐스트업 돼 있었어요. 맞아요. 그리고 이름에서 볼 수 있듯이 아디다스의 상징적인 3 스트라이프스가 여기로 이제 어깨 라인에 지나가고 있고요. 앞쪽에는 아디다스 로고가 아주 귀엽게 하얀색으로 박혀 있습니다. 근데 요 니트 살짝 팔 기장감이 되게 좀 짧게 나오는 반팔 기장감이에요. 그건 좀 부담스러워요. 그게 조금 걱정하면 돼요. 걱정은 저도 됩니다. 두께감이 그렇게 두껍지 않아서 약간 안에 넣어 입기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아까 레이온 인견이라고 그랬죠? 터치감이 예술이에요. 너무 부드러워요. 자, 그러면 이 귀여운 베이비핑크 니트 한번 착샷을 보고 오시죠. 스토커즈. 두 번째로 보여드릴 아이템은 튬 스커트입니다. 가격은 89,000원이었습니다. 사이즈는 X스몰로 준비해봤고요. 소재는 100% 폴리에스터였습니다. 저희가 오늘 이번 컨셉을 정할 때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스커트입니다. 약간 나 이거 너무 갖고 오고 싶었어요. 약간 이게 뭐지? 이게 뭐지? 하고선 인스타그램에 찾는 순간 손나은 씨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손나은 씨의 몸매가 아니면 소화할 수 없는 그런 디자인이 아닌가. 근데 오늘 내가 소화를 해야 되네? 아니 나는 내가 안 입어서 정말 다행인데. 그러니까 언니가 제가 이걸 입는데 너무너무 행복해하는 거예요. 막 지지야! 너무 귀여워! 사실 검은색 컬러도 있습니다. 무난하게 입을 수 있는 검은 컬러가 있는데 컨셉에 맞지 않잖아요. 이쁠 거예요, 이쁠 거예요. 이름에서도 보실 수 있듯이 튤 스커트, 한마디로 튜튜 튜튜 스커트죠. 튜튜 스커트, 약간 발레할 때 입는 그 스커트 있잖아요. 그래서 전체 폴리에스터로 약간 망사처럼 들어가 있고 안쪽이 훤히 보이는 시스루입니다. 그래서 안쪽에 매칭해서 입을 수 있는 같은 색의 레깅스가 판매되고 있는데요. 그 레깅스를 입으면 제가 정말 손나은 몸매여야겠죠. 허리 밴드에 아디다스 로고 빡 박혀 있고요. 튜튜 스커트 사이드에 삼선 딱 들어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굉장히 지루해 보일 수 있는 룩을 스포티함을 넣어서 평상시에 입을 수 있게 만들어낸 것 같아요. 평상시 입을 수 있죠? 내가 말해놓고 어떻게 나 평상시? 저걸 어떻게 입어? 아니야, 입을 수 있어요. 검은색이었으면 입을 수 있었을 텐데. 많이 입어보여요. 아니 도대체 손나은 씨가 저걸 왜 입으셨을까요? 손나은 인간 아디다스 지. 인간 아디다스. 그럼 저희 지지의 핫한 요 핫핑크 쭈쭈 스커트 룩을 보고 오시죠. Stalkers. 다음으로 준비한 아이는 바로 요 아이인데요. 이름은 아디브레이크 팬츠로 가격은 89,000원이었습니다. 사이즈는 스몰 사이즈로 데려왔고요. 소재는 100% 폴리에스터였습니다. 검정색 라인으로 유명한 아디브레이크 팬츠. 아디브레이크 팬츠인데 사실 요즘 힙한 사람들은 한 번씩 다 입은 맞아요. 그 팬츠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 라일락 컬러가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사실. 아, 뭐 조금 부담스럽긴 해요. 아니 요새도 라일락 굉장히 핫하고 여기에 뭐 흰색 맨 투맨 같은 거 입으면 너무너무 예쁠 것 같아요. 실제로 착용해본 결과 저한테는 X스몰을 입어봤을 때 좀 핏된 느낌이었고요. 기장감이 좀 짧았는데 스몰 사이즈가 조금 더 헐렁하게 입으면 좀 더 이쁜 팬츠 피팅감이라서 스몰 사이즈로 준비해봤습니다. 그리고 이런 아디브레이크 팬츠는 살짝 이렇게 기장감 길게 입고 질질 끌리고 약간 그런 힙하게 입어줘야 되는 것 같아서 그렇게 준비한 것 같고요. 근데 저는 사실 소재를 보고 얘도 약간 띵했어요. 왜냐면은 저는 이런 트레이닝복 바지 같은 거는 조금 땀 배출 이런 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폴리에스터 100%면은 땀이 막 안쪽에서 흐릴 텐데 이것만 그럴까? 그러니까 막 유로파, 막 파이어버드 이런 건 폴리가 아닐까요? 포장합시다. 이제 아디다스 오리지널. 오리지널이니까 트리 패션을 주력으로 하는 아이템들이 많이 나오니까 이거는 스포츠 웨어가 아닌 트리 패션 팬츠라고 봅시다. 포장됐나요? 포장 하나 더 할 수 있습니다. 아디브레이크 팬츠의 트레이드 마크인 똥다리가 허리부터 바지 밑단까지 쫘르륵 하고 박혀있잖아요. 한마디로 땀 좀 흘리면 열면서 뜯어내세요. 네. 땀 좀 말리고 다시 담그세요. 근데 실제로 이 아디브레이크 팬츠를 입을 때는요 운동화를 신고 약간 질질 끌리는 기장감에 약간 사이드 포커를 좀 한두 개 정도 열어주는 게 이뻐요. 근데 사실 아디브레이크 팬츠가 유행한 지 조금 됐잖아요. 근데 이거 한창 유행할 때 저는 여기까지 다 뜯고 다니시는 분들도 봤어요. 싹싹? 싹싹. 근데 되게 핫해요. 안쪽에 막 망사 스타킹 같은 거 신고 되게 괜찮아요. 그래서 그때 딱 보고서는 아니 저런 자기의 능력을 다 하지 못해내는 바지를 왜 입고 다니는 거지? 이 팬츠 이제 아디다스의 시그니처죠? 삼선 라인이 쫙 박혀있는데요. 왼쪽 다리편에 로고가 크게 박혀있어요. 아디다스 오리지널이라고. 근데 로고 플레이가 조금 이뻐요. 라일락 컬러의 삼선이 내려오다가 딱 로고 부분에서 검정색으로 바뀌어주고 다시 라일락으로 빠지는 그런 센스가 눈에 띄네요. 허리 밴딩을 보시면요. 기본적으로 고무줄 밴딩 들어갔고 앞쪽에 끈으로 다시 한번 사이즈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주머니 또한 지퍼 여밈이 있어서 안에 있는 거 뭐 잃어버릴 일은 없을 것 같네요. 자, 너무나도 핫한 요 아디브레이크 팬츠 착샷을 보고 오시죠. Stalkers. 마지막 아이템입니다. 이름은 78 스커트, 가격은 79,000원이었습니다. 사이즈는 미디움 사이즈로 준비해봤고요. 소재는 면 95%의 폴리우레탄 5%였습니다. 요 스커트의 색감만은 아주 무난하죠. 블랙. 근데 무난하지 않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건 성인식 스커트예요. 네. 그 느낌. 딱 그대야 몸만 소리나요. 어쨌든
성인식 스쿼트란 말 그대로 양쪽에 트임이 있습니다. 다리가 굉장히 자유로워지는 트임이 놓여져 있습니다. 스쿼트 보시면요, 왼쪽 윗편에 아디다스 로고 박혀있고요, 또 양 사이드로 아디다스 3선 박혀있습니다. 3선 앞쪽으로 트임이 쫙 하고 들어가 있어서 살짝살짝 지나가면서 이제 다리 보이고 그런 멋을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폴리우레탄이 5%나 섞여있어서 굉장히 부들부들하면서도 신축성이 엄청납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사이즈를 늘 막 S 사이즈 이런 거 갖고 오다 갑자기 미디움 사이즈잖아요. 사이즈가 굉장히 애매하게 나왔습니다. 이게 통짜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되게 신축성이 있는 스커트인데 통짜로 패턴이 나와서 허리에 맞춰야 될지 엉덩이에 맞춰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입어봤는데. 그래서 저는 허리를 포기했죠. 당당히. 엉덩이에 맞췄습니다. 제가 그래서 너무 궁금해서 이거를 미국 웹사이트에서 한번 찾아봤어요. 도대체 이거는 어떻게 입는 건가. 그런데 외국 언니들이 그냥 이렇게 딱 맞게 타이트하게, 약간 그 캔들 제너 언니처럼 이렇게 세쿠시하게 입는 스쿼트였어요. 하지만 저는 할 수 없으니 그냥 허리를 포기하고 엉덩이에 맞춰서 사이즈를 크게 삼았습니다. 근데 이 스쿼트 기장이 어마무시합니다. 그래서 이거 지지가 아디다스에서 입어볼 때 저한테 문을 열고, 언니 이거 왜 이렇게 큰일인 거 아니야? 언니 이거 봐! 진짜 저 이거 약간 원피스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긴 거예요. 근데 이거 왜 갖고 왔지? 컨셉이잖아요. 이게? 이런 옷 가져오기로 했으니까. 근데 정말 제가 조금 키가 크고 섹시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은 되게 타이트하게 섹시하게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사람 자체가 섹시하기가 힘들어서 오늘 저희 지지의 착장이 조금 힘들죠? 힘든 아이들만 데려왔죠? 제가 좀 나빠 보일 것 같은데. 자, 그럼 이 성인식 스커트 78 스커트 지지의 착샷을 보고 올까요? Stalkers. 자, 이렇게 해서 아디다스 오리지널에서 데려온 제품들을 리뷰하고 착색까지 보여드렸는데요. 물론 아디다스의 무난한 색상도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예쁜 아이템도 많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준비한 요 핫한 컬러들, 요번 시즌 컬러들을 한번 패션 하울 해봤는데 나쁘지 않게 평상시에도 입을 수 있을 것 같은, 제가 이렇게 포장을 하지만 사실 평상시에 못 입을 것 같고 평상시에 살짝 무리하면 입을 수 있을 것 같은 스포츠웨어였습니다. 자, 저희 또 이렇게 넘어갈 수 없는 스토커즈죠? 근데 아디다스 오리지널 가격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저스토커즈니까 여기 아디다스 오리지널에서 나온 요즘 힙한 벙거지 모자이죠. 벙거지 모자를 선물로 보내드릴까 합니다. 댓글에 이쁨을 남겨주시고 이메일 주소나 인스타그램 아이디 남겨주신 다음에 구독, 좋아요까지 누르시면 저희가 한 분 추첨을 통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번에 또 여러분의 쇼핑을 도와드릴 수 있는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고 쇼핑 전에 저희 스토커즈를 꼭 찾아주세요. 안녕!